오빠 뭐가 있어? 훔쳐보고 있네 날. 아니 오빠가 제가 한다고 말을 안 했었는데 너 내 얘기하고 다 얘기했다며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나이랑 직업도 얘기 안 했는데 직업이 없어가지고 취준생이라가지고 직업이 없는데 뭘 다 말했다는 건지 모르겠네. 가수 맞아요. 우리 오빠 가수예요. 삼조건님 별풍선 구구. 이거 따라하면 안 되겠다, 그쵸? 어느 정도 약간 자신만의 고유의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하라는 대로 할게요. 아이고 자주 가시지 않고. 아 맞다. 아이구 이러게 돼. 아이구 이거 너무 따라하는 건가? 네, 상관없어요. 네? 벤치마킹 같은 거. 벤치마킹 좋죠. 그라샤가 뭐예요? 아, 다른 BJ분이 뭐예요? 그라샤! 이렇게 하나? 그 뭐예요? 특이한 말투가 있어요. 그라샤 할 때 한번 들려주세요. 그라샤 이러면서 그라샤 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라샤 수수 대화도 어느 정도 넘기면은 앞에 거 못 보나 봐요. 네. 백국에 묻혔대. 백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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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샤. 백국이 누구지? 라이브님이 백국에 주셨대요. 쿤라이브님 백국에 크라샤. 오. 따라하면 안 되겠다. 내 거 만들어야지. 아 이건 생각을 못했네. 그니까요. 제 거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아, 추천해주시면 안 돼요? 멍멍으로 할까요? 멍멍? 백구는 흰개. 흰개, 왈왈, 멍멍. 저 멍멍 써도 돼요? 멍멍도 있는 거래. 나는, 아이구구. 아이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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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아이꼬. 이거 차가 뭐냐고요? 레이. 레이예요. 레이. 귀엽다.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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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데 진짜 커 보인다. 이거를 개조한 건 아닌데요. 그쵸? 아, 원래 이렇게 높구나. 저게 뭐야. 오늘
여러분 헤일로랑 오늘 먹방 할 거예요. 한우 먹방. 네. 한우가 너무 기대돼요. 완전 맛있게 먹어드릴게요. 막 후룩 짭짭 짭짭 쌈 싸먹어가지고 완전 쌈 싸먹을게요. 같이 계속 봐주셔야 돼요. 계산은 최매님이 하신대요. 그쵸? 제가요? 돈 많다. 일단 이런 거 봐라. 혼자라서님 별풍선 101개 아이고. 자연스럽게 해야겠다. 어? 서울숲이다. 이쪽 동네 진짜 오랜만에 가는 것 같아요. 약간 서울이 잘 안 나오거든요. 군 울산쭈님 별풍선 102개 근데요, 여기에 빨간 채팅창으로 되어 있는 건 뭐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건 뭐고, 하얀색은 뭐예요? 빨간색은 이제 열혈팬이라고 이제 많이 모아준 사람 열혈팬이라고 빨간색이고, 초록색은 이제 풍선 한 개 이상 쏜 사람 팬클럽이라고. 아, 하얀색은? 하얀색은 건빵이라고 해서 네. 그냥 팬클럽 가입 안 하고 그냥 보는 사람. 와, 하얀색 천사래요. 하얀색 천사. 건빵? 하얀색 무시해도 돼요. 흰색이 잘 안 보인다면서 그렇게 말하고. 아니, 인종차별 안 나? 흰색 백인 글 인종 건빵이 난리 나는데요? 건빵 부들부들이래요. 부들부들 건빵 화났다. 건빵이 미래다. 건빵 건빵 맛있는데 왜 건빵이지? 옛날에 그 팬클럽 가입 안 한 분들 캐릭터가 건빵같이 생겼어. 아, 귀엽네. 저는 미주가 아니라 마주예요. 마주보다 할 때 마주. 마주보고 잘 살라는 뜻으로 저희 아빠가 지어주신 거예요. 그 택배 기사님들도 다 미주라 그러고 그냥 그러려니 해요. 김미주님, 네.
다 그냥 한 번 볼 사이는 미주라고 그냥. 아, 제리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뽕, 빳, 홍배님, 팬클럽 감사합니다. 진짜. 김서로님 뭐예요? 김, 우리 오빠 맞아? 김서로님? 오빠 맞아? 좀 많이 싸줘, 별풍. 보고 있으면 오 큰 중동님 별풍선 11개 감사 재밌다 나나리 발자님 별풍선 아이구 개 감사합니다 가스형이래 와 그 어디야 최근 선배님 오늘 저 믿고 맡겨주셨는데 열심히 할게요 어 지금 어딘가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회전 이어서 목적지 근처야 목적지 근처야 이거 반말을 해요 네비가 약간 다운로드 받고 어, 약간 여자친구가 네, 하듯이 그럼. 그런 거 신기하다. 신기하다. 잠수 목적지 근처야. 목적지 근처야. 모양간 여긴가 보네. 쿨 울산쭈님 별풍선. 별풍선. 22개 감사합니다. 22개. 저기 좀 이따가 네, 그 저기, 연예인분들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촬영하는 건데 차 혹시 어디다? 예, 네, 저기 여기 알려드릴게 너 울산주님 아, 바로는 별풍선. 아니고. 네, 그러세요. 이따가 잠깐 편안한 시간에 오세요. 잠깐 여기 네, 그렇게 하세요. 여기. 33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다. 핑퐁님. 핑퐁님. 11개 감사합니다. 재밌네. 재밌다. 장비 때문에 발렛을 못 맡기시는 건데? 아니, 아니. 잠깐 있다가, 네. 좀 있다가 그... 될 거예요. 아, 그게 그러면... 9시부터인가? 아, 10시부터 처음이라서 네, 기다리는 동안 잠깐 아, 있으려고 그러는데. 헬로는 올해 데뷔한 남성 6인조 그룹이거든요. 아, 6인조던가? 발레스 맡기시면 되잖아. 다시 봐야겠다. 어차피 10시 이후에 계속 이 업무를 보신다면 편안하시게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분명히 검색을 했는데 지금 시간 좀 많이 남아서 아니 시간 발렛 헬로 게임 아니에요. 아, 근데 그 6인조 6인조 그룹인데요. 네. 어디 가 있을 저랑 놀아요. 제발. 제발. 나가시지 말아 주세요. 가게 안에서 기다리면 안 돼. 가게 잠시만.
우리 진짜 오빠는 어디 있는 건가? 혹시 발레 다 내 오빠라고 나와 있네. 여기 우리 금방 지하 주차장. 아, 지하에 있어요? 지하나 마주 오빠인데. 잠시만요. 다 오빠라고 부르네. 이파리, 이파리를 찾자. 이파 쿤 레츠고 이파리. 이거 너무 쿨이다. 이건 하지 말아야지. 감사합니다. 이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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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파리. 우산 가져오시죠. 네, 지금 비 와요? 네, 조금 와요. 어디 카페 같은데 가 있을까요? 카페요? 네, 요 안에 기다려도 된다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요 안에 기다릴까요? 시간이, 예. 이 차를 발렛을 해야 돼요. 예, 예. 그러면 여기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안에요? 네. 네. 어? 어. 쿨 울산 쭈님 별. 아 근데 왜 카페를 카페라고 발음해요? 카페라고 발음해? 왜 카페야? 차에서 쉬자는 줄 알았어. 울산 쭈님 별풍선 88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페. 아, 빵빵 빵빵. 자꾸 구추시네. 또 구식 구겨져서 이거는 아이고 아이고. 내리시면 됩니다. 네. 준비가 많으세요? 아니요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아, 안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이것도 갖고 내려요? 네. 아 제가. 아 맞다. 아, 어쩐지 날 누가 잡는다 했어. 안전벨트. 아이고. 아, 안녕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아, 여기. 저는 잘 모르는데 일단 장비교 쪽에 내려놓으시고요. 네. 저기 저쪽 아시는 분 아니신가요? 관계자 분이시죠. 아니 저기. 글쎄 잘 모르시면 일단 여기 일단 옆에 여기 예 그래서 저기 커피 드릴까 우리 식혜가 있는데 어느 걸로 갖다 드릴까요? 아 식혜즙이에요. 네 식혜. 저녁은 하셨습니까? 네 먹었어요.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 좀 이따 와. 같이 아 그렇게 하시네요. 네. 사장님이 진짜 친절하세요. 태민님 시간이 남잖아요. 제가 태민님 인터뷰 좀 할게요. 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 아,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이뻐? 몇 시? 10시 정도인가요? 아, 네. 네, 10시 정도. 식신 어디에? 식신로드? 아니요, 식신로드 아니에요. 최근TV라고. 식신로드요? 식신로드 아, 아닌데? 뭔 TV에? 아프리카TV라고 이제 인터넷 방송. 저 인터뷰한다고요? 네. 얼굴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상관없어요. 상관없죠. 왜냐면 인터뷰 연습하려고. 도와주세요.
어떤 저희 장비를 딱 꺼내신 건 없죠? 네, 다 꺼냈습니다. 아, 그럼 제가 불만제로 갖고 제가 드릴게 내려보내시자고 저 발레 지하로 댄서를 주고 괜찮습니다. 키면 키가 없어요. 아, 그럼 네. 다른 걸로 아, 그럼 어떻게 같이 내려갈 때는 식신호된 줄 알고 진짜 친절하죠. 진짜 너무 친절, 원래 친절하신 것 같아요. 소비자 고발? 사랑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네. 참기름. 네. 오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이쁘신데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예쁘세요? 네? 저 좀 도와주세요, 많이. 네. 네,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